킹키부츠 때는 제 얼굴로 여장을 하다 보니까 정말 새로운 또 깨는 저를 깨는 작업이었고 또 최근에 어저께 막을 내리고 달빛 요정과 소년하는 작품은 분장을 하나도 안 했어요. 태어나서 처음입니다. 공연 무대 위에 올라가는데 분장을 한 번도 안 하고 무대 위에 올라가거든요. 이번에는 또 인간이 아니네요. 네, 류크인데 사신이라 인간이 아니어서 인간이 아닌 것들을 어떻게 또 제가 또 재밌게 또 즐겁게 할 수 있을지 지금 하면서 너무 즐거운데 또 어떻게 하면 또 많은 관객들과 많은 저기 뮤지컬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이 작품이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여기 옆에 계신 선배님들과 함께 으쌰으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진짜 일단 제가 고등학교 때 뭐 광호 형도 그렇고 뭐 여기에서 TV로나 뭐 영상으로 너무 나도 많이 뵀던 분들이랑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영광이고 진짜 류크 캐릭터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. 할 만한 소감이 이거네요. 정말 감사합니다. 네.